이 영상은 햄, 울산 햄서비스 제일 맛탱이는 진리치님하고 봉오리 형수 그리고 주황사님하고 그림애님 제일 막내 강릉에 있는 일진님하고 나리님하고 매물도 사진 여행 갔을 때입니다. 진리치님 별장 아파트에서 동백섬하고 광안리 해운대 앞에 내려 보고 찍은 영상입니다. 이 해운대는 옛날에 이북에서 무장공비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 그때 내가 이거 처음 가봤는데 그때는 저거 이거 동백섬 호텔 조선비치 저 자리에는 공동병사 있고 소나무 조그만한 거 하나 있었는데 없어지고 저 건물이 있었네. 그래서 진희 씨는 우리 대주 간다고 재령으로 갔는데 굴 저기가 이거 뭐 나오대요. 굴 전문점 저기가. 그 여행 다니면 뭐 음식 여러 가지 많이 먹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좋은 것만 있으면 이래 먹고 이랬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뭐 굴 부친 게 같아요. 그래요. 충 매물도 나 충무 이쪽에 가면 굴 저기가 와 유명하지요. 그리고 거제도 가면 그때 당시에 거제도 이거 시장님한테 대접도 받고 호텔에도 1박 한번 자고 그 호텔 여기는 거제도 이거 시청에 옥순용시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제 시장을 했다 소리도 들었는데 진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그분이 경영하는 거 되지 싶는데 매물도 가는 선착장이에요. 매물도 선착장이 모르겠다. 어딘지 외도 가는 데인지. 요거는 구조라 이거 자갈밭에서 찍은 거예요. 외도 가는 저 끝에 어디 섬에 가면 외도로 가는 자리인데 작은 섬에 외가에서 같이 찍었네요. 일주일 뒤에 찍었는데 뭐 시원찮습니다. 그 여기는 자갈이 유명해갖고 자갈 소리가 뭐 파도의 자갈 소리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걸 녹음 못해왔네요. 저 밖에 저기가 외도인지 저쪽 여하튼 외도가 저쪽으로 가요. 이거는 외도로 가는 데가 선착장 같아요. 나는 이거 배 사람이다 보니 한국에 가면 저는 그 지역에 전부 다 배들 구경 많이 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요거는 이제 내물도 가는 선착장에서 관광선 타고 이제 우리가 내물도 들어가는 데 건데요. 평시에 가면 사람도 별로 없어갖고 배도 뭐 덜 복잡한데 관광철에 가면 배가 미 터져요. 그 가면서 남의 배가 그물된 게 조업하는 것도 구경하고 배 건너에 사람 없이 마음대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러네. 남해 가면 섬이 참 멋져요.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우리 동해안에는 섬이 없어갖고 망망대해지만 여기는 아기자기한 데가 참 많아요. 아늑한 곳도 있고 신기하게 생긴 곳도 있고
섬마을 저 섬마을에 물은 어떻게 먹고 사나 싶기도 하고. 그 여는 매물대 앞인데 부산 앞에 오륙도 있듯이 매물대 여기도 오륙도입니다. 매물대에서 보는 오륙도. 물이 들면 다섯 개 되고 물이 빠지면 돌섬이 여섯 개 돼요. 그 이거 낚시배가 한데 어디냐면 정박하려고 이래 하는 거 보고, 요는 매물도 항구에 내려갔고 매물도 이거 옛날 집들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데 소매물도 사진 찍으려면 이리 통과해야 돼요. 이 집들 요즘은 이 집들 다 흐르지갖고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 옛날에 1980년대 내가 낚시 다닐 때 여기 집들 제법 많았어요. 여기는 우물 밑에 보이고 여기 앞에 막 어떤 처녀 섰는데 바다를 찍었는데, 여기는 매물도 국민학교입니다. 폐교돼 갖고 학생은 없고 학교마다 거리 남아있는데 그래도 보존이 제법 돼 있더라고요. 이제 안 하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데, 이 그네도 있고 실소도 있고 놀이터가 그대로 있는데, 자 대매물도 참 소매물도 전경인데 이게 이거 큰 바위가 이거 매물도입니다. 옆에서 내리 찍으면 요 밑에 가면 배 타는 데가 있는데 뭐 그리 안 가고 위에서 찍었습니다. 자 소매물도입니다. 이 소매물도에 참 내가 참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낚시질들 하던 장소 바로 앞에 파란 이거 창고 같은데 저 놈의 골짜기 저기입니다. 그래서 밥에 묵고 낚시질하고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갔는데 거의 한 보자 그것도 한 50년 가까이 되네. 소매물도하고 대매물도하고 물이 빠지면 요 앞 밑에 보이는데 여기가 그 길이 나요. 그래갖고 사람이 걸어서 건너 다닐 수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됐습니다. 여기 매물도 제일 경치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섬은 작는데 작은 거는 대매물도고 큰 데가 소매물들이에요. 뭐 이름은 어째갖고 지는지 모르는데 날씨가 잔잔할 때는 바다가 멀리 보이고 여기 뭐 구경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 처녀 둘이한테 여기는 우리 옆집이고 사진 찍다가 구경 온 아가씨들한테 사진 좀 찍는데 포즈 취해달라 이거 여러가지 취해줘요. 근데 전화번호를 잊어버려 사진을 못 보내줬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 연락주에서 사진 보내드릴게요. 예쁜 아가씨들인데 학교 선생님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럼 내가 찍는다고 12mm 갖고 찍고 24mm 찍고 70mm가 찍고 여러 가지 사진 찍은 거 많이 있습니다.
예쁜 아가씨들이 앞에 서도 그래 경치가 더 돋보이지. 근데 계단은 나무를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놓고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헛것들은 다니기는 불편해도 이거 재미가 있는데. 이런 사진은 지금 바다 보면 참 좋을 거래요. 12년 전입니다. 이 영상을 혹시 보면 제가 유튜브에 글 남겨주면서 이 영상에 글 남겨주면서 사진 보내줄게요. 이 사진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때 찍은 거.